IMF 때 흔들리기 시작한 아버지의 불안한 삶은 아들 기우에게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학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 뒤늦게 혼자 독하게 공부를 했고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되게 서울대에 가면 다 고액과에 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실제 와보니까 저기 사범대를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과외로 돈 버는 거라든지 그런 세상 돌아가는 거에 이제 아무 관심 없이 돈만 목적으로 산다는 게 되게 맞는 건가 또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세 번이나 휴학을 하며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빌리고 하셨을 때는 이제 처음 제 앞으로 이제 딱 떨어졌을 때는 이제 3천 좀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참 못 살, 이렇게 남들한테 좀 떳떳하지 못하게 사는 건가 싶다가도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에게 짙게 드리운 불안은 IMF의 경험과 기억에서 비롯됐습니다. 개인의 감정은 이렇게 사회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 전까지 모든 것이 이제 부모님께서 완벽한 그런 울타리를 이루고 계셨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잠깐 지나가는 뭐 어떤 바람 같은 거고 아무 문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만 제일 미안해요. 그 부모로서 자식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안 좋은 기억이니까 안 좋은 추억이죠. 자책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그쪽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 체제로부터 공식 졸업하는 순간입니다. IMF 빚 195억 달러를 모두 갚은 오늘, 외환 보유고 성장률 등 경제 지표는 살아났고 외국인들도 돌아왔습니다. 2016년 거제. 우리나라 3대 조선소가 있는 곳입니다. 올봄 도시를 덮친 것은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이었습니다. 올 4월부터 9월까지 무려 1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실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옛날 남문이에요. 올 때마다 좀 마음 아파요 그냥. 들어가지 못하는 심정이 되는 겁니다. 조선소에서 18년간 일해온 최인송 씨. 베테랑 용접기사입니다. 저 사람들처럼 매일 자전거를 타고 헬멧을 쓰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니까는 뭐 사무실에 잠깐 보자들만 보따리 싸라 그래요. 4월 15일 날짜로 좀 잘렸어요. 그 날짜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그 날짜 잊어먹으면 안 되죠. 깜빡하는 수가 있을런가 몰라도 잊어먹을 수가 없겠죠. 나 어떻게 내가 다시 이 회사에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 실직이라는 자체가 사망신고 같은 거죠. 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름의 대비책을 마련해 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최고의 자격증, 현장에서는 최고의 자격증이죠. K
기능장 같은 거. 이거 확보했을 때가, 아, 이제 퇴직할 때까지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정말 그랬어요. 나름 이제 살아남으려고 국가 자격증, 그것도 최고 자격증, 이제 기능장 자격증을 확보를 했는데 나는 안 잘릴 거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자르니까는 깝깝하더라고요. 실직을 한 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용접을 아직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18년 동안 용접사로 일하면서 세계 최고의 선박을 만든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용접사는 거짓말 아니라 한 일주일만 쉬어도 우리 하는 말로 손이 굳는다 그래요. 내 감을 잃어먹어요. 용접사는 계속 손놀림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손놀림 못하니까는 최인송 씨가 거제에 온 건 1998년이었습니다. 36살 적지 않은 나이에 고향 진주를 떠나 이곳에 왔습니다. 그제도 온 지는 이제 IMF 시절에 IMF 닫혔을 때 그때 이제 진주에서 뭔가 자그마한 걸 이제 하다가 그냥 구도 먹고 그냥 이렇게 해서 아주 그제도 온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IMF가 그제도에는 아예 없었으니까 다른 곳에서는 이제 IMF 탄다고 막 그랬는데 그제도는 IMF를 안 탔었어요. 일도 많고 내만 나름 열심히 하면은 얼마든지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그때 직원 몇 분이나 동기였어요? 그 당시 뭐 한 30명 정도. 그러다가 뭐 아 지나간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괜히 또 가까스 아픈 게. 아직도 낮에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어색합니다. 그는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회사 이름이 다른 작업복이 여러 개입니다. 폐업, 부도 등으로 무려 8번이나 회사가 바뀌었고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아무고 내용과 함께. 이 아저씨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믿었거든요. 네, 이 아저씨한테도 얘기했어요. 다 잘라도 당신은 안 잘릴 거다. 걱정하지 마. 당신을 자르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현실로 그게 현실로 다가와 놓으니까 너무 놀랬죠. 남편이 실직하자 당장 생활이 막막합니다. 결국 노후를 위해 들어둔 보험을 해약했습니다. 3개월 동안 일하고 3개월 급여를 안 주고 그러놓으니까 빚을 낼 수밖에 없죠. 여기 보험 하나 해약해갖고 한 400만 원 정도. 400 손해보고 400은 건지고 그러고. 정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루고 미루다 실업급여를 알아보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리면 돼요? 실직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하지만 이젠 받아들여야 합니다. 43,000 아마 될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더라고요.
하루 43,416원. 한 달 12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보다 10만 원이나 적습니다. 지급기간은 240일. 내년 1월 5일까지입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 전에 일을 구해야 합니다. 그에게서 불안이 느껴집니다. IMF 외환위기로 운영하던 제조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젊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 다시 실직을 당했습니다. 나름의 대비를 했지만 조선 산업의 불황 앞에 개인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 손을 다 거쳐 나간 배인데 저렇게 심장이 우렁차게 돌아가고 있는데 내 심장 소리는 아직 작을까? IMF로부터 20년. 흔히 말하는 정규직, 안정된 직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기전은 안 좋아. 펑션을 빼보면은 한 대기업의 서비스 센터 직원들. 전원이 전원만 안 꺼져. 제품의 설치와 수리를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누르니까. 아, 그래요? 네. 서비스 횟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몇 번 했는데? 돼요? 네. 저기 40걸. 아이씨. 아, 예. 엄청 했네. 야, 나는 됐어. 나는 50걸 했어. 많이 했지. 예. 난 35걸 피갔다. 손가락 빨려갔다. 그 접수된 콜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불안해요. 사실 오면은 이게 접수가 언제쯤 접수가 될지 그냥 하염없이 하루 종일 또 오늘 또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런 마음으로 와요.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근무를 하다 2003년부터 서비스 센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접수를 받을 때까지 사무실에서 대기를 합니다. 처리하는 건수에 따라 월급을 받다 보니 수입이 안정적이질 않습니다. 아까 또 기사분이 살짝 저한테 기뜸하는데 막 그만둔다고 아까 아침에 바로 말을 하는데 아 또 울컥하네 또 회사가 사회가 좀 지켜줘야 되는 부분 같은데 동료 기사들이 자주 그만두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일이 있었는가 보네요. 조금. 그래서 조금. 월급이 좀 많이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은. 160, 120, 140, 130. 이렇게 받았습니다. 150. 한 달 140만 원으로는 내 가족이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액수입니다. 중학생 남매 둘의 교육비도 만만치 않죠.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어요. 두 개씩이나 만들었는데 그게 또 꽉 차니까 이제 어떻게 대출을 또 해야죠. 집 담보로 집 대출을 했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연금이나 체제를 할 수 있을지 그럼 노후에 대한 어떤 보장성도 없어져요. 생각하면 없어져요. 생각해보니까 어떤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도 답답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실에서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기만 합니다.
오, 접수 하나 됐네요. 네, 하나 들어왔어요. 가뭄에 콩나듯 들어가요. 가뭄에 콩나듯. 그 좋으신가 봐요, 접수 들으셔서. 아. 예. 네. 요즘 들어 특히 접수 건수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이번 달에도 150만 원을 넘기기 힘들겠다 싶습니다. 꺼지면 이런 소리가 나요? 멜로디가? 꺼지고 켜지고 멜로디. 멜로디까지는 안 났던 안 났었어요? 예. 1996년 대기업 대리점에 입사를 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죠. 그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나만 최선을 다하면 임금이 오를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열심인 줄만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한 거에 대한 그 답이 지금 상황인 건지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것밖에 느끼지 않네요. 서비스 센터에서 일한 지 13년.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이렇게 갈라놨을까? 똑같은 노동자인데 똑같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가는 입장인데 그걸 비정규직이면 1차적으로 임금이 적잖아요.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내가 비정규직이라는 걸 남들이 저를 알 때 좀 모르게 지금은 좀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창피해. 아, 내가 비정규직 창피해요. 그런 느낌이 팍 들어요. 그 단어 자체가.